자, 2부 오프닝 가수 연결합니다.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 호수를 깊은 깨끗한 목소리의 주인공 오세훈 씨가 선물을 엽니다. 옛사랑 대대입니다.
내민 손을 자존심에 무기였다. 잘 살아 아프지만 여유 있는 척 했지만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 울지 못했다. 잘 가라 행복해라 멋진 말은 월악산 가요제와 함께하는 아 우리 무대 오늘 네. 첫 무대로 오세근 씨가 활짝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길정화고요. 저는 가수 우설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또 여기 하면은요 청풍호반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한 명소고요. 우리 제천 덕산 여기가 덕산 초중학교 특설 무대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월악산 가요제는요 네. 정말 전통 있는 그런 가요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심에 참가를 하셨었는데요. 네. 오늘 그 본선의 무대에 많은 분들이 13분 네, 참가자 분들이 이제 그 실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악산 가요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아, 대상은요. 네. 아, 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300만 원. 아, 그렇군.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또 주잖아요. 대상에게 또 수여하는 그렇습니다. 가수 인증서? 예. 네, 그렇군요. 우리 1회부터 네. 네, 올해가 이제 8일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네.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또 가수로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결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여덟 번째 참가자네요. 네, 자 우리 참가자는 우리 영주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영주시 참가자 이종민님. 네, 참가곡은 국상연의 천년이란 노래로 또 우리 도전을 해봅니다. 네. 우리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나가는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대를 찾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천년을 기다리며 사랑하리라 저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
하지 말라고 그대를 찾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천년을 기다리며 사랑하리라. 저 하늘 별이 되어 너를 지키며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주리. 아홉 번째 출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태백시에서 오셨네요. 네, 이복희님 노래 참가할 곡목은 김용님의 12줄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언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아주 예쁘게 잘 됐죠?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직접 하신 머리예요? 아까 메이크업. 와, 그렇군요. 오늘 가요제에 처음 출전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떨렸어요. 누가 가장 많이 응원을 해주셨나요?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네. 여러분들이 다 응원해 주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가족요? 예. 어, 오빠들 두 분 오셨어. 오빠들 두 분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네. 어, 그러세요. 남편분은요? 남편요? 예. 저쪽에 있을 거예요. 아, 남편분도 오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오늘 노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뭐, 예, 어떻게. 점수를 위해서. 아, 점수를 위해서. 아, 많이 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10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네 가족입니다. 우리 제천 시민입니다. 천동환님의 무대 이어질 텐데요. 부르실 곡은 진성의 가지마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무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의 열기를 약간 식힐 겸 네,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 무대는요 정말 우리 또 MC면 MC 노래면 노래 미모면 미모 늘 여러분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에 통일소녀라고 또 활동을 했죠. 힙합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길정아 씨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천의 인기 가수 제천이라는 가수 이지효 씨의 예, 방황 그리고 길정아 씨의 휘파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참 이렇게 이제 뭐 우리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아, 노래하시는 분들도 이제 딱 세 분이 남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 대기실을 살짝 네.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그 기운이 서로 네. 이렇게 뭔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노래하면서도 떨리고 또 기다리면서도 떨리고 그럼요. 네, 다 이게 또 우리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들이 마음일 거예요. 네, 전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심을 통과하고 본선 네.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네. 이제 11번째 참가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네. 경기도 용인시에서 최유정님이 오셨습니다. 참가곡은 권윤경의 부처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Bye.
자, 우리 2019 월악산 가요제 13분의 참가자분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국민 가수 땡벌의 주인공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진도 셉니다. 강진이라. 그래요? 네네네. 예.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네, 제천 시민이 사랑하는 가수 강진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춤을 잘 추신지 정말로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할 뻔했어요. 야, 저렇게 점잖게 계시다가 음악이 딱 나오니까 딱 나오셔서 하는데 예,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저분을 보면서 하니까 뭐 춤이 좀 되려고 그래요. 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 저 누님도 마찬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요즘 또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막걸리 한 잔 할까요? 자, 함성과 박수로 청해 주세요. 막걸리 한 잔
소문 난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나 알칸기가 빠졌다며 덩칠 덩칠 춤을 추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눈물은 흔들던 내가 한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오는 막걸리 아버지 생각해 향초처럼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아버지요 눈물을 흘려도 내가 갔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하는 막걸리 참가해 주신 13분의 참가자분들 네. 본선 참가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인기상부터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천 시 의회 김대순 의원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무대 네.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자 인기상 첫 번째 분. 네. 수상자를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이 뽑혔습니다. 먼저 제천 덕산면의 남가인 최석순 참가번호 13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인기상에게는 네. 상금 2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드리고요. 이, 네, 사진도 예, 찍으시나요? 예. 인증사진. 네, 네 사진. 네, 그만. 아, 찍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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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서 주시고요. 계속해서 인기상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기상 두 번째 시상자는요. 대천시 의회 이재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인기상 누구신가요? 두 번째 분. 아! 방금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참가번호 7번 강신비 양. 천태만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우,
너무 예쁘죠? 역시 예, 네, 트로피와 상금 20만 원, 트로피 꽃다발 함께 증정합니다. 네, 아우, 사진도 찍으시고요. 예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장려상을 받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오락산 놀이비 보존회 김진학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김진학 회장님. 2019 오락산 가요제 장려상 참가번호 12번 황준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황중호 님에게는요. 네. 상금 30만 원과 네. 트로피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여러분의 또 기대에 남아 계신 분들은 좀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상자가 일단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그럼요.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동상 부분입니다. 동상 부분. 네, 시상은 오락산 가요제 추진위원회 강태용 전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태용 전임 위원장님, 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상 부분. 네. 네. 자, 오락산 가요제 동상 참가번호 9번 태백시의 이복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동상에게는 상급 50만 원과 트로피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네, 또 이렇게 한복도 우리 예, 우리의 한복을 입고 나와서 또 열심히 해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꽃다발도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도 기념사진 찍으시고요. 네, 너무너무 고우시죠. 오빠 남편분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은상에는 백봉기념사업회 오무임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오무임 회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2019 제8회 오락산 가요제 은상 참가번호 8번 이종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영주에서 오셨죠? 네. 네, 오늘 은상에게는 상금 80만 원과 트로피 네,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넘었습니다. 아, 금상과 네. 대상. 왜 제가 이렇게 떨릴까요? 참 그 두 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상 시상은 네. 금상 시상은 우리 심기섭 덕산 면장님께서 예?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아유, 우리 면장님 올라오셨는데. 면장님 올라오셨죠.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안녕하세요. 덕산 면장 심기섭입니다. 아, 우리 여기 월화산 가요제에 그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면면 여러분과 그다음에 그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 또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이종선 주민자치 위원장님 이하 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의 그 주인공은 이 뒤에 계신 그 본선 진출자 그다음에 그 수상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시에 그 행사 종료되면은 밤이 늦었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기섭 덕산 면장님의 네, 또 이렇게 인사 말씀 더불어서 축하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금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상에게는 네. 상금 100만 원, 트로피 네.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네. 자, 오늘의 금상 제가 떨려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 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9 제8회 오락산 가요제 오늘의 금상 참가번호 참가번호 어느 분이시죠? 아, 저는 봤습니다. 네. 참가번호 6번
한진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서울에서 올라오셨고요. 내려오셨고요. 안 돼요, 안 돼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면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네. 이제는 딱 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번 대상한테는 우리 또 가수 인증서도 또 드리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가수 이번에, 네. 인증서와 함께 상금 네. 300만 원. 300만 원. 예, 그리고 트로피 함께 네. 수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상 시상식에는요. 월악산 가요제 추진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시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떻게 마이크를 한번 또 드려볼까요? 네, 위원장님. 예. 늦게까지 이래 뭐 월악산 가요제를 시청하시느라고 뭐 팔다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더 월악산 가요제가 규모가 더 커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또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악산 가요제 예심에 통과하신 13분 모두 다 상을 받으면 좋은데 상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덕산면 약초로 하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 도덕을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요. 참 솔직하시네요. 네. 팔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팔은 또 올려서 응원해야지요. 다리는 또 안. 예. 네. 아유,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대상을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 제8회 월악산 가요제 대상. 네. 누구요? 4번이 누구신가요? 10번이요? 10번? 야,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 이걸 우연장님을 갖다 드는 게 낫지 않아요? 정말 제가 점수 차이를 봤는데요. 네네. 금상과 대상의 차이가 1점, 1점 차이입니다. 1점. 차이였습니다. 야, 은상 아, 금상과 대상이 1점 차이입니다. 1점. 네. 야, 네. 대상. 참가번호 4번 박상훈 축하드립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네, 대상 제19-1호 성명 박상훈. 이 사람은 덕산면에서 개최한 제8회 월악산 가요제에서 남다른 노래 실력으로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31일 월악산 가요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선. 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박상훈님한테는 트로피와 상금은 3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수 인증서가 예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축하의 박수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주신 예 우리 13분의 참가자분들께 수고와 격려의 박수 역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자, 또 오늘 이렇게 박상훈님 남자는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네, 어떤 소감이었습니까? 이렇게 상 대상 받으리라 생각했습니까? 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큰 상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이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습니다. 아, 네. 예. 지금 직장 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또 우리가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 아, 제가 지금 다짐을 하고 싶은 게 네. 저희 우리 제천 덕산면 이 월악산 가요제에서 제가 이렇게 높은 상을 받아서 네.
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제가 홍보대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네. 아, 정말 제가 잊지 않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가수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겸손하신 또 이렇게 인사 말씀이 독이제를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들은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19 제8회 월악산 가요제를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네.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길정화였고요. 저는 우설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하서 낫게 하리라 나랄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밤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감사합니다.